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지. Where is she? Where is she? Okay, 그랬더니 그녀가 학교에 있어. She is at school. 그녀가 있다. 이게 그녀가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하고 뭐. Am is. 그렇죠.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그럼 왜 are you like 하면 안 되고 왜 do you like 해야 돼? 왜 are you like 하면 안 되고 왜 do you like 해야 돼요? Like가 그렇지. 바로 do you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like 그래. 계속 해봐.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에 하다시 이어서 그다음. 오케이. 자, 뭐 그렇고요.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like가 뭐 좋아하다라는 뭐라서. 하다시라서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다. 이 두를 언제 써먹냐?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써먹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 don't나 doesn't를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야?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예요? 그렇죠. 여기에 do you happy가 아닌 이유도 얘 때문이고, 거꾸로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 이유도 전부 다 얘들의 무슨 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얘는 두가 들어있는 하다시고, 얘는 두가 안 들어있어. 그냥 어떤이야,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너나 좋아하냐 물었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Yes, I like you. Yes, I like you. 그러면 자, like you 대신에 뭘 대신 쓸수 있는데? like you 대신 뭘쓸수 있는데? 자, yes, I am이야? 아니면 yes, I do야? like you 대신에 am을 쓸수 있어? do를 쓸수 있어? 그렇죠. 왜 그래요? like가 하다시라서. 그놈의 하다시, 어떤 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가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 대장? 하나 시 대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할게. Like you, 너 대신에. 널 좋아한다 대신에 내가 그렇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구만. 왜 좋아하는데? Why?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를 먼저 쓰고 묻는 말이니까 당연히 묻는 느낌. 너는 좋아한다는 뭐였어? You 그렇죠. You like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그렇죠. Are you lik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뭐예요? 왜 do you like 해야 돼? 왜 are you like 아니고 왜 do you like입니까? 그렇지. 말하고 딸겠다, 민준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y do you like me?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계속해서. 너그 책을 읽니?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왜 are you read가 아니고 왜 do you read야?
그래, 리드가, 하다시 무슨 뜻을 가진? 무슨 뜻이길래 하다시야? 일다. 그러니까, 무슨 시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뜻을 얘기해줘야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지. 얘가 그냥 보고 얘는 하다시 이름 안 돼. 이 문장 속에 읽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다. 두나 더즈. 근데 여기 he, she, it이 아니니까 여기 두가 들어 이렇게 숨어있는 거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you read 하면 너는 읽는다였어.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거 톡 튀어나와서 여기로 싹 가서 do you read을 만들었더니 묻는 말이 됐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책 읽냐 그랬더니 안 읽는다네요. 그렇지.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I don't read는 읽지 않는다는데, 나는 읽는다는 뭐야? 그렇죠. I read 하면 나는 읽는다지,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읽는다라는 말에 뭘 집어넣으면 읽지 않는다가 돼? 그렇죠. not을 집어넣으면 읽지 않는다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 두가 저기 멀리서 날아오고 있는 not을 보고 내 사랑하는 not 이러면서 둘이 결혼을 해서 뭐가 된다? don't가 된다. 됐습니까? I am not read 하면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I don't read. 오케이. 안녕. 오케이. 자, 그다음 너 무엇을 읽니? 그렇지. What 하고 are you read 하면 안 돼. What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무엇을 읽니? 그랬더니 나는 신문 읽는데요. 그렇지. I가 read 한 누가 뭐 한다라는 말 붙여놓는다 했죠. I read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read라고 발음하는데 read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너 어디 있니? 그렇죠. Where are you?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쓰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기 있대요. 그렇지. I am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 am 무슨 뜻이야? 그게 끝이야? 오케이. 얘 무슨 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그럼 여기서 뭔 뜻이야? 나는 화장실이다야. 나는 화장실에 있다야. 이다야, 있다야.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는 이다야, 있다야. 있다. 그럼 in the bath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화장실 안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 Where? 한 다음에 Are you? 그랬더니 I am. 너는 있니? 그랬더니 내가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거기 화장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그만 좀 물어보지. 별거 다 물어보네. 너왜 화장실에 있니? 그렇지. 자, 익숙하게 하기.
그렇지. Why?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고 너는 있니? Are you? Why are you? 왜 있냐? 어디에?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좀더 익숙하게 한번더 뭐라고? Okay, why are you in the bathroom? 해봐. Why are you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예요. 연습이에요. Okay, 그다음 우리는 언제 점심 먹나요? 그렇지.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으로 시작하는 거지. When do we eat? 자, 우리가 먹는다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다. 위 잇. 그쵸, 하다시죠? 그러니까 do we eat 하니까 먹니? 라고 묻는 됐죠. When do we eat lunch?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쵸,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오케이, 그래서 언제 우리가 먹니? 무엇을? 점심을.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1시에 먹는데래요. 그렇죠.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는다. 누가 뭐 한다 붙여놔야 되니까 영어에서는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we eat lunch. 우리가 먹는다. 무엇을? 런치를. 언제? at one. We eat lunch at one.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at one은 1시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웬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웬 얘가 웬이 돼서 없어지고 웬 do we eat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런치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지. 뭐라고? What? 맞든 틀리든 해봐. 원리는 똑같아. What? 오케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힌트 줬어. 그래서 what? 우리가 먹는다. We eat을 묻는 느낌 들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1시에 무엇을 먹나요? 우리는 1시에 무엇을 먹나요?를 만들어 보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왓? 에헤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든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1시에 뭘 먹는지 묻고 싶으면 똑같, 얘가 궁금하니까 얘 없어지고 웬 하고 묻는 말 만들었고. 반대로, 런치가 궁금하니까 얘 없어지고 왓 하고 앞에 와갖고 얘 묻는 말 만들었고. 됐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볼게. 우리는 언제 점심 먹나요?는 뭐였어? 웬? When?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였고,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런치가 왜?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는 뭐라고? What 그렇지. What do we eat at one? 됐습니까? 오케이. 나, 너 피곤하니? 너, 우리 말고.
그렇죠. Are we가 아니고 Are you tired죠?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선생님 이제 막 지겹지 슬슬. 너는 피곤하다는 뭐야? 너는 피곤하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네가 피곤하다가 you tired면. 네가 피곤하다가 you tired면 tired가 그러면 피곤하다야? 그럼 갑자기 막 하다시로 바뀌어 버렸어? 어? 너는 피곤하다는 뭐야? 당연히 비동사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You are tired를, are you tired를 해야, 기본형이 you are tired였다고. 원래 형태가. 그래서 you tired가 아니고, 그러니까 are you tired 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렇죠. No, I am not tired. No. I am not tired. 됐습니까? 나는 피곤하다는 뭐야? 아이 am tired. 내가 피곤한가?는 뭘까요?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이런 원리야, 원리. 규칙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매우 훌륭했고요. Am I tired? 하면 내가 피곤한가? 묻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쳐. 오케이, excellent. 오케이, 선생님이 귀찮겠지만 좀 이따가 금요일까지 할것또 올려놓을 거예요. 금요일 2시 전까지 나눠서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안녕. 오케이, 채빈이는 준비 다 되었나요? 준비 됐어? 오, 알았어. 잠깐만. 선생님, 여기 뒷정리 좀 하고. 사람은 건강해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